200년 전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원행 을묘 정리의궤. 그 속엔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록이 담겨있다.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살아난다. 그들은 늘 나라를 먼저 앞세웠다. 그러나 사실 그 속은 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억한다. 내 나이 11살이었다. 말리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33년간 기다려왔던 그날, 사중지공의 축제를 시작할 것이다. 올해는 과인에게 매우 뜻깊은 해다.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혜경궁께서 회갑을 맞은 해다. 이 경사를 위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다. 1795년 정조는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창덕궁을 출발한다. 수행원만 6천명, 동원된 말이 1400명에 이르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어머니 해경궁의 회갑잔치를 위한 8일간의 대장정이었다. 목적지는 수원, 궁에서 33km 떨어진 곳에 있다. 6년 전 아버지 사두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해마다 찾아왔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국왕을 경호하기 위해 삼엄한 작전이 펼쳐졌다. 척후는 높은 곳에서 행렬의 움직임을 전달한다. 행렬이 마을에 가까워지면 길목을 방어하는 복병의 움직임도 다급해진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구경거리를 보기 위해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왕을 본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 백성들은 이를 관광이라 불렀다. 왕은 백성들이 행렬 가까운 곳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모습을 빠짐없이 그리고 있었다. 이날의 행렬은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속 반차도에 자세히 그려져 있다. 경기감사와 행사를 총괄한 총리 대신 최재공이 선두를 맡았다. 다음은 별기대. 실제로는 84명이 참가했지만 10명만 그려넣었다. 마병과 보군 뒤로 형형색색의 깃발 부대가 나타나 행렬의 권위와 위용을 더한다. 취타대는 마부도 없이 말 위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이들의 음악을 통해 행렬의 속도와 움직임이 지휘된다. 금월부, 양산, 수정장.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곧 국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표시다.
국세를 실은 어보마와 너울로 얼굴을 가린 18명의 여인이 지나면 왕의 가마가 등장한다. 붉은 훈계와 의장 깃발들, 22개의 각종 의장물이 왕이 행차했음을 알린다. 그 사이에 임금의 가마 정각교가 있지만 이날 왕은 타지 않았다. 군 통수권을 상징하는 뚝과 왕을 상징하는 용기가 펄럭이며 행렬의 위엄과 권위를 드높인다. 그 뒤로 병사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최정예 무사 80명이 빈틈없이 경호하는 것은 해경궁 홍씨의 가마 자궁가교다. 앞뒤 두 마리의 말이 가마를 끌고 있다. 바로 뒤에는 군사들이 더욱 밀집해 에워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국왕이 탄 좌마가 있다. 왕을 그리지 않는 전통 때문에 좌마는 비어있었지만 정조는 해경궁을 직접 모시기 위해 말을 타고 자궁가교를 뒤따르고 있었다. 국왕의 경호부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진법을 운영 중이며 유사시 국왕을 보호하고 침입자를 제압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은 쌍가마에는 정조의 누이 청현군주와 청선군주가 타고 있고 조정의 신하들을 비롯해 행렬 전반부와 비슷한 경호부대가 뒤를 따랐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의 회갑을 맞이해 8일 동안 행차한 것을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궤. 이 속에는 1772명의 참가자와 786필의 말이 그려져 있는데 신나고 당당한 모습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다. 등장하는 말도 그 생김새와 자세가 각각 달라 지루한 느낌이 없다. 옆을 보며 미소 짓거나 뒤를 돌아보는 병사들의 표정도 다채롭다. 말을 이끄는 병사가 얼굴을 가린 나인의 모습을 흘낏거리는 모습도 재미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라는 8개의 글자는 현룡원에 행차한 1795년의 행사를 정리소에서 기록한 의궤라는 뜻이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모두 8권, 1270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권은 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8일간 치러진 주요 행사 장면부터 물품의 설계도 이르기까지 112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7권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행사의 준비 과정부터 내용, 사후 처리까지 모든 내용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잔치에 참가한 기생 한 명 한 명의 이름도 있으며 이들이 착용했던 의상, 장신구, 속옷 등도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잔치상에 오른 그릇의 종류와 쓰임새까지 기록해두었다. 참석자들은 역할과 직책에 맞춰 출장비를 받았는데 노비와 말의 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8권의 책 속엔 8일간의 축제가 글과 그림으로 촘촘히 그려져 있다. 축제의 준비는 정리소가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행차 4개월 전에 설치된 정리소를 중심으로 물품 조달과 예행 연습이 이루어졌다. 인력, 물품, 비용, 도로 건설, 경호 등 재반 사항을 국가 최고위급 관리 6명이 모여 면밀하게 준비했다. 이번 행차는 들어간 예산도 역대 최다였다. 의궤에는 가마의 설계도가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벽면과 장식, 부품까지 그려져 있어 지금도 그대로 복원이 가능하다. 가마의 내부는 중국제 최고급 비단으로 장식했고 일본제 거울과 유광 등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이는 나이 드신 어머니를 걱정하는 정조의 효심 때문이었다. 궁을 출발한 행렬은 종로를 지나 지금의 명동에 이르고 숭례문을 향하는 코스를 선택했다. 당시에도 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최대 번화가였다. 현재의 도심과 기찻길이 당시 행차길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길은 큰 장애물을 만나는 길이기도 했다. 조선에서 제일 큰 강, 한강이었다. 정조의 선택은 36척의 배였다. 가장 큰 배를 가운데 두고 물가로 갈수록 작은 배를 놓는다. 이 배들은 단단한 나무로 서로를 2중, 3중으로 엮는다. 그 위로는 횡판을 덮고 잔디를 깔았다. 강가인 선창다리를 만들어 물결에 따라 높낮이가 조절되도록 했다. 다리 양쪽에 난간을 설치하고 깃발을 세웠다.
다리 위에는 세 개의 홍설문을 세워 한껏 권위를 높였다. 작은 흐트러짐도 없이 한강을 건너는 장엄한 국왕의 행렬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놀라운 볼거리는 축제의 흥겨움을 더욱더 고조시켰다. 이날의 장관은 또 다른 그림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8폭으로 구성된 병풍 화성 능행도에는 8일간의 주요 행사와 함께 배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왕의 행렬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도 등장한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인물의 위치에 따른 크기 변화, 원근법이다. 가까운 곳의 백성이 멀리 있는 왕의 좌마보다 크게 그려져 있다. 이것은 조선 궁중화에 최초로 등장한 서양화법으로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그간 조선의 궁중화는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는 화법을 써왔다. 왕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에 비해 정리의교에는 하나의 시점만 사용해 생생한 현장감과 사실감을 부각시켰다. 원행을묘 정리의교에는 그 이전의 의교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와 형식과 그 내용으로 이제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정조의 결단력이 필요했던 거죠. 의궤는 의식을 뜻하는 의와 바퀴 자국을 뜻하는 궤의 합성어로 의식의 본복이란 뜻이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기존의 왕을 위해 만들었던 의궤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특유의 화려한 장식이 배제된 평범한 모습의 정리의궤는 크기도 훨씬 작아졌다. 그러나 소박한 외형과 달리 8권이나 되는 풍부한 분량은 한층 더 자세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원행을묘 정리의교의 새로운 시도는 계속됐다. 왕은 화려한 외관과 아름다운 색채를 포기하고 의궤를 인쇄본으로 만들라고 명했다. 그림은 목판으로, 글자는 금속 활자로 인쇄했는데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궤를 배포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신하와 군인들, 이를 구경하던 백성들은 이 기록을 보고 행차 당시의 순간순간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생생한 행차의 현장을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이다. 1795년 서울. 도성화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왕은 이번 행차를 행행, 행복한 행차라고 부르도록 하고 8일 동안 열릴 것임을 온 나라에 알렸다. 일시적으로 통행금지가 해제됐고 전국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의막이라 불리는 임시숙소는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화성 능행도 8폭 병풍 중 시흥 환어 행열도에는 백성들의 모습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백성들은 국왕에게 절을 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고 수건을 둘러쓰고 담배를 문채 구경을 하며 엿장수와 술장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축제를 함께하는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그 국왕의 행차가 하나의 경사이기도 했지만 백성의 노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백성들이 아주 자유로운 자세로 행차를 관람하고 있고 천막 아래에는 심지어 술을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차가 하나의 구경거리이자 큰 축제로 변한 것이죠. 한강을 건넌 국왕 일행이 향한 곳은 수원. 행렬은 과천을 거치는 통상적인 원행 코스가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여기에 새로 지은 114칸짜리 시흥 행궁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정조가 수원으로 향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생전의 사도세자는 글보다 무예에 노하였다. 그러나 그 강직함이 비극을 불러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당시는 극심한 당쟁과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지닌 신하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그는 어쩌면 위험한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신하들의 주선으로 영조를 직접 만난 나경원의 고변서에는 사도세자의 비행 10가지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끊임없는 감시와 날선 비난에 갇힌 비운의 세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과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아버지 용주와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놈이 감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다! 전하! 에이거! 사심 안의 공심과 공심 안의 사심. 공이라는 행위 속에 사사로움은 없었는가? 공심을 말하는 자들에게 정작 사심이 숨어 있으니. 사중지공, 공중지사. 사심 안에 공심이 있고 공심 안에 사심이 있다. 저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것만이 공이라 했고 아버지에 대한 나의 연민은 사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나라와 공의를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행위 속에 개인이나 당파를 위하는 사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나는 뼈저린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정조가 즉위한 지 채 1년도 안 돼 7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국왕의 최측근인 환관과 궁녀, 호위군관까지도 조직적으로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암살 위협에 시달려 밤을 지새던 날이 많았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왕의 목숨마저 요구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 대한 분노, 조선의 국왕으로서의 책무. 정조는 공과 사 사이에서 늘 방황해야 했다. 이른 아침 왕의 행렬은 시흥행궁을 나섰다. 행차 석 달 전 완공된 새로운 이 길은 12km가 넘는 큰 길이었다. 만안교 역시 새로 만든 다리였는데 왕의 행차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당시로선 상당히 넓은 포
폭이 8미터나 되는 다리였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셨기에 행렬은 속도를 조절하며 나갔다. 안양차 앞길에서 행렬이 멈춰섰다. 조리사들은 미리 도착해 음식을 만들어 놓았다. 메뉴는 대추 미음 다밤, 장거리 여행에 나선 노인이 소화시키기 좋은 음식이었다. 상엔 미음 말고도 양 도가니와 묵힌 달걀 내린탕, 말린 정과가 올려졌다. 정조는 상을 직접 전하며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히 살폈다.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그때 모습은 시흥 환어 행렬도에 잘 나타나 있다. 큰 포장을 두른 해경궁의 가마주 위엔 시중을 도는 궁궐 라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가마를 끌던 말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 왼쪽 아래엔 음식을 만들던 이동식 수랏간 수라마차가 보인다. 이것은 이제 정조의 화성 행차가 바로 모친을 위한 효의 행렬이었다. 그러니까 효를 위한 행사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대의 효라는 것은 실제로 임금과 신하 사이는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신하들이 부모에 해당되는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의 행렬은 신하들에겐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날 오후 큰 비가 내렸다. 행렬이 계속 나가기 어려운 상태라며 신하들은 잠시 멈추기를 제안했다. 전하, 옷이 젖게 싸옵니다. 33년 전 그날도 비가 많이 내렸다. 만고에 없었던 일.
아버지는 마침내 숨을 거두었다. 이번 행렬은 지극히 성대하고 절도 있는 예를 갖춰야 하는 만큼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만 바랄 순 없다. 다행히도 비가 내려 앞길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으니 잘된 일 아닌가. 그대로 행렬을 진행한다. 탕진을 하더라라!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여 수차례 행렬을 멈추었던 왕은 강행 명령을 내린다. 큰 빗속을 뚫고 행렬이 계속되었다. 수원을 불과 1km 앞둔 지점. 정조는 행렬을 멈추게 했다. 막차를 설치하라.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고 첨단 요새 화성에 도착한 정조.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본 자들에 대한 분노. 공과 사.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사도 제자의 아들이다. 대규모 군사 훈련과 화려한 잔치. 정조는 목숨을 건 승부수를 던진다.
200여 년 전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원행 을묘 정리 의궤. 그 속엔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리고 오늘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살아난다.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다. 1795년 왕의 행렬은 한양을 출발한다. 어머니 혜경구 홍씨의 회갑을 위한 8일간의 축제다. 성대한 행렬은 백성과 그 기쁨을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은 8권의 책에 기록되었다. 행사 이틀째, 왕은 큰 비를 만난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힌 뒤 8일째 되던 날, 그날도 비가 왔었다. 목적지 수원을 눈앞에 두고 왕은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었다. 축제는 이제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현륭원. 이곳은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명당이라 불린다. 이틀 전 수원에 도착한 정조는 긴 여행으로 힘들었을 노모를 위해 일정을 급히 바꿨다. 과거 시험을 치르고 회갑잔치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사흘째를 보냈다. 넷째 날, 축제에 또 다른 얼굴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른 새벽,
정조가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룡원을 찾는다. 남편인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지 33년이 흘렀지만 해경궁이 무덤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남편의 무덤을 마주한 해경궁은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곳을 찾을 때마다 통곡했던 정조는 이날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어린 정조에게 또 다른 굴레를 남겨놓았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를 감시했던 그들은 이제 밤낮으로 나를 엿보고 살폈다. 그들은 날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아 머리조차 숙이지 않았다. 궁궐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렵고 달걀을 포개 놓은 것처럼 위태롭기만 했다. 오후 3시 아버지를 뵙고 돌아온 정조는 다시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었다. 그가 오른 곳은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 서장대였다. 이곳은 화성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군사를 호령할 수 있는 지휘소이다. 주조를 시작하라! 주조를 시작하라! 성 안에 배치된 3,700여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청난 화력을 선보인 이 부대의 이름은 장룡령.
깊게 닫힌 성 안에서 이를 지켜보던 신하들의 얼굴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정조는 33년간 오늘을 기다려왔다. 30명의 날쌘 무사로 시작된 장영영은 어느새 18,00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 사돈세자가 남긴 무예를 연마한 이들은 정조의 최정예 친위 부대였다.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던 영조는 손자가 왕위를 계승하길 원했다. 그러나 피해 보복을 몰고 올지도 모를 이 일을 신하들은 필사적으로 막았다. 1776년 영조가 승하하면서 정조는 마침내 조선 22대 국왕에 즉위한다. 숨죽이며 죄인의 아들로 살아온 14년. 그러나 즉위식에서 던진 첫마디는 조정을 경악시켰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보복을 두려워한 신하들은 이제 국왕마저 없애려 했다. 수십 명의 자객이 왕의 처소에까지 침입한 놀라운 사건. 정조가 즉위하던 해에만 7번의 암살 시도가 이어졌다. 이제 변화가 필요했다. 모든 것은 즉위 초부터 계획되었다. 정조는 차근차근 계획에 착수했다. 먼저 당정에 물들지 않은 젊은 학자를 등용하고 해마다 군사력을 늘려갔다. 그리고 즉위 14년이 되던 해 가슴에 묻어둔 일에 나선다. 초라하게 방치되어 있던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긴 것이다. 정조는 더 이상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 아버지의 묘를 옮긴 지 6년이 지나자 정조는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이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첨단 요새를 건설하라. 명분은 아버지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요새는 무덤 하나만을 지키기엔 그 규모가 매우 컸다. 자! 대규모 공사인 만큼 건설 기간은 10년을 잡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기간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줄어든다. 모든 노역자에게 임금을 주어 능률을 높이고 서양 과학을 응용한 공사 장비를 만들어 사용한 것이다. 결국 성은 2년 반 만에 완공됐다. 이 모든 것은 화성 성역 의궤에 자세히 남아있다. 흙을 뜨는 험, 자재를 옮기는 용관자, 땅을 다지는 석조 등 이때 사용한 장비들이 글과 그림으로 남아 당시 건설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물레의 원리를 이용한 농로는 오늘날 크레인과 모습이 비슷하다. 거중기는 각 부품의 모습까지 담겨 있는데 여러 개 도르래의 조합은 한두 사람만으로도 10톤에 이르는 돌을 들어올려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과학적인 장비를 쓰면서 거대한 규모의 성을 쌓는 작업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경비는 4만 냥이나 절약됐고 공사 기간도 4배나 빨라졌다. 화성 성역 의궤에는 성의 형태는 물론 성을 쌓는 방법과 재료, 그 경비까지 화성을 짓는 모든 과정을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건물의 잘린 단면으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그림에선 중국에서 들여온 서양 서적의 영향이 발견된다. 전체 길이만 5.7km에 이르는 대규모 성과 이를 서울에서 33km나 떨어진 곳에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군대라는 것은 이제 내외의 이제 환란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정조에게 어떤 맞설 만한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할 것이고 또 외적에 대한 방비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화성이라는 것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남쪽의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외군이 쳐들어온다거나 이럴 때는 외곽에서 막아줘야 수도가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내부의 적도 대비하고 외부의 적도 방어하는. 화성은 기존 축성법에 첨단 공격 시설을 더한 18세기 동서양 기술이 망라된 첨단 요새였다. 성벽에는 모두 48개소의 공격 방어 시설이 100m마다 설치됐다. 화포가 주력이 된 시대였으므로 높이는 낮추고 주요 부분은 벽돌로 설계해 화포 공격에 적응하고 있었다. 성 곳곳엔 불랑기포, 쇠뇌가 배치돼 어떤 적이 접근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난공불락의 첨단 요새. 외적을 방어한다는 명분에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신하들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 첨단 요새의 위력이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졌다. 정조에게 화성은 정적들에 대한 목숨을 건 승부수였다.
그날 밤 횃불을 올려라! 장용룡 병사들의 군사훈련은 밤까지 이어졌다. 연이어 올라가는 횃불이 성벽을 밝히며 야간 훈련의 시작을 알린다.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임금을 위협해온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신기전, 불랑기포, 홍익포와 같은 무기가 배치된 화성의 막강한 화력. 이 성에 숨겨둔 목적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수원에서 치러야 했던 이유. 난공불락의 첨단 요새를 건설했던 이유. 모든 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과 국왕의 침소까지 파고드는 자객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나는 사도 제자의 아들이다. 이번 행차의 규모는 단순한 회갑잔치라 보기엔 너무 컸다. 참가자 대부분은 군인이었다. 행렬 전반부엔 훈련 도감이, 왕이 탄 좌마를 중심으로 한 경호부대와 후미엔 이들 장용룡이 위치했던 것이다. 안차도엔 이들을 이끄는 장용대장의 당당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죄인의 아들로 살아온 33년. 고통과 비극은 결말로 치닫고 있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노론의 그 이병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 수원 화성 왔다가 그 군대를 이끌고 도성에 돌아올 때 딱 그 노론들을, 말하자면 정족들을 제거하지 않으리라는 의구심을 누가 풀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신하들인 반대파들은 자칫하면 이 저 군대 끌고 와서 5천 병마로 그냥 한번 도성을 쓸어버릴 수 있겠다. 궁중 쿠데타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우려했던 것을 실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이제 그 늘 얘기하듯이 말하자면 내가 의도하는 바가 멀리 있다. 나의 복수는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려내는 것이었다.
멀리 있다고 한 정조의 의도는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었다. 행차가 있기 두 달 전에는 사도세자에게 왕에게만 올리는 여덟 자의 존호를 올렸다. 사도세자의 복권, 그것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정조의 의도는 어느 세력을 배제하지 않고 당시 모든 세력을 다 끌고서 화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켜서 대탕평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치 세력이 사도세자의 복권을 찬성하게 만드는 이게 의도거든요. 이 나라의 행사는 화성능행도에 잘 나타나 있다. 서장대 야조도, 행궁을 지키며 긴장하고 선 병사들, 등화관제 중인 민가에 불밝힌 횃불, 대낮처럼 성벽을 밝힌 병사들의 모습. 그림 속엔 일사불란한 장용룡의 모습과 오늘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해온 정조의 노력이 촘촘히 나타나 있다. 33년간 품어온 정조의 꿈이 담겨진 화성. 그것은 위대한 요새였으며 미를 위한 요람이기도 했다. 아버지의 서름을 품었던 아픈 축제는 이제 또 다른 얼굴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다. 축제의 날.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회갑잔치가 열렸다. 연습을 거듭한 무희들의 춤사위, 검무, 선율악 등 새로 선보이는 무용과 음악이 잔치에 흥겨움을 더했다.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정조는 아버지를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살아계셨다면 어머니와 동갑이셨을 터. 정조는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수원에서 열었고 날짜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생일에 맞췄다. 어쩌면 이날의 잔치는 바로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잔치의 흥겨움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불취 무귀, 취하지 않은 자 돌아갈 수 없다. 정조가 술잔을 들며 신하들에게 건넨 말이다.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았던 정조는 이날 신하들에게 함께 취하기를 권한다. 그가 취하고자 했던 것은 술이라기보다 행복이고 기쁨이었다. 정조가 따라준 술엔 복수보다 미래가 담겨 있었고 신하들이 받은 술잔엔 분노가 아닌 용서가 새겨져 있었다. 불취 무귀. 늦은 밤까지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술과 행복에 흠뻑 젖어들었다. 정조는 지금 내가 일거에 반대파들을 제거하면 통쾌할 쾌차, 통쾌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정치란 것은 항상 통쾌함 뒤에 후유증이 따르게 된다. 이미 숙종 때 그러했고 이미 선왕조, 영조 때도 그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통쾌함의 정치가 가져온 후유증을 영조도 유념하라고 말씀하셨고 정조도 그래서 그런 그 끝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 바뀌면 또 이제 제거하고 죽고 죽이는 악순환을 내 대에는 끊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냈고 그것을 이제 자기가 실천했습니다. 그걸 정조는 한자로 표현할 때 그칠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갈 수 있는데 가지 않음으로써 딱 멈춰섬으로써 그 반대파들도 아 저 임금이 연산군처럼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우리를 포용하는구나라는 것이 그 마음을 끌어왔고 그 마음 속에서 정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침묵하거나 아니면 지지하거나 그런 정도로 힘을 모아지는 바로 정치력이 이제 저는 거기에서 나타났다고 판단합니다. 제거하는 통쾌함보다 멈추는 지혜를 통해 모두가 흥겨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묵묵히 애쓴 6천여 명의 수행원들에게도 떡과 국 한 그릇, 마른 대구 한 조각의 특식이 주어졌다. 다섯째 날 열린 이날의 잔치는 의궤의 맨 앞부분에 나온다. 이날 펼쳐진 무용과 음식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특이한 것은 회갑 잔치를 제일 앞자리에 비중 있게 배치한 것과는 달리 현룡한 참배 장면은 그려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리의궤에 그려진 112장의 그림 중에서 반차도를 제외하면 회갑잔치의 비중이 26장으로 가장 많다. 정조는 8일의 행차가 밥 먹과 아픔으로 기억되기보다 영원히 행복한 축제로 기억되길 바랐는지도 모른다. 수원에서의 행차 마지막 날.
정조는 방화수류정에 올라 화성을 둘러보았다. 숨가쁘게 달려온 8일간의 축제도 저물어가고 있었다. 33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된 오랜 복수의 끝에는 전혀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열을 등용해 신분차별을 허물고 노비 제도의 폐지를 추진했다.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고 작은 억울함이라도 법으로 풀 수 있도록 했다. 백성들이 곤궁에 처하면 기꺼이 왕실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 새벽 신풍로에 올랐던 정조는 어려운 백성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고 죽을 끓여 대접했다. 정조는 이들이 혹여 식은 죽을 먹을까 염려해 먼저 먹어보고 확인까지 했다. 오후엔 낙남원에 모인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풀었다. 이날 정조는 노인들과 똑같은 상을 받고 함께 술과 음식을 즐겼다.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의 지팡이엔 비단천이 휘날렸다. 결국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치 세력의 갈등이 있었죠. 숙종대 이후로 있어 왔지만 그 갈등을 다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세력의 어떤 민에 대한 어떤 착취라든가 폐해 이런 것을 제거하고 직접 국왕이 백성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리고 군사력이 막강한 소위 말하는 부국강병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정조의 목표죠. 화성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물고 있었다. 관중이요! 신하들 앞에서 활을 든 정조. 이날 정조는 25발을 쏴 24발을 명중시켰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듯 마지막 한 발을 일부러 빗맞춘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화려한 볼거리에 백성들은 행복에 흠뻑 취했고 왕은 8일 내내 그 백성들과 함께했다. 수원에서의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행렬은 환궁길에 올랐다.
정조의 행렬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들과 함께했다. 8일간의 행차는 정조의 말대로 행복한 축제, 바로 행행이었다. 정조는 행복했던 축제의 기억을 더 많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나누길 원했다. 오직 왕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화려한 의궤 대신 인쇄본 제작을 명했다. 백성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였다. 8일간의 행차는 8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겼고 뒤주 속 고통의 8일은 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어우러진 행복한 8일로 기억되었다. 200년 전 행복했던 8일은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 의궤. It's probably unique in the world. 그 기록을 복원하고자 했던 지난 800일간의 기록이 공개된다. 3부 의궤 다이어리 오늘은 기쁜 날
200여 년 전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원행 을묘 정리 의궤. 그 속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8일간의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리고 오늘 그 8일 속에 숨겨진 비밀을 쫓아 떠난 800일간의 여정을 돌아온다. 영국 런던. 영국 왕실을 경호하는 근위병들이 교대식을 하고 있다. 절도 있고 늠름한 이들의 모습은 관광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대형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의 하나이다. 이곳엔 무려 1,400만 권의 책이 보관되어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 권의 책을 만난다. 기사 진표리 진찬 의궤. 정조의 아들 순조가 만든 의궤다. 초록색 비단으로 두른 표지, 노쇠로 만든 둥근 고리, 섬세한 국화무늬 장식이 품격을 더하고 있다. 이 의궤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 간 후 다시 영국으로 팔려간 것이다. 1809년 순조가 할머니 혜경궁 홍실 위에 열었던 잔치의 이모 저모가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의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다고 평가를 받는다. 하나의 시점으로 그려져 있어 사실감이 강조되고 참석자의 표정과 자세가 모두 달라 생동감이 넘친다.
의궤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 최고 수준의 의궤라 할 만하다. 의궤는 오래된 기억의 보고다. 이곳엔 수많은 조선 왕실 관련 책들이 보관되어 있다. 그 중엔 의궤도 많이 남아있다. 의궤란 조선 왕실에서 국가의 주요 행사를 격식에 맞춰 작성한 기록물로서 행사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담아놓은 국가 공식 보고서다. 현재 3,895권의 의궤가 장서각, 규장각 등에 전해지고 있다. 의궤는 의식의 본보기란 뜻으로 후대에 이를 모범으로 행사를 진행하라는 일종의 규범집이다. 보통 의궤는 왕이 보는 어람용과 보관을 위한 분상용으로 나뉜다. 영조 정순 왕후 가래도감 의궤는 2년 전 프랑스에서 반환됐다. 이 책엔 66살이던 영조가 15살의 정순 왕후를 신부로 맞이하는 혼례 과정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성대했던 결혼식 장면은 모두 손으로 그려 윤곽선이 뚜렷하고 세부 묘사도 치밀하다. 그러나 왕을 중심으로 인물이 배치돼 있어 행사의 사실감보단 왕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이 옛날의 그 문건은 글로만 기록하는데 이 의궤는 글과 그림을 되게 함께 섞고 특히 아주 그림이 채색화로서 아주 이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그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마치 오늘날 비디오 화면처럼 그냥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두 3천 권이 넘는 의궤 중에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은 가장 소박했던 8권의 책이었다. 바로 의궤 중의 의궤라 불리는 원행을묘 정리의궤다. 보통 한두 권으로 이루어진 다른 의궤와는 달리 정리의궤는 모두 8권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매우 치밀하다. 첫 권인 권수는 그림으로 나머지 7권은 글로 기록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이제 의궤의 그 체제에 있어서 가장 완성된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수 부분에 수많은 도서를 엮고요. 본문에서 메인 행사인 이제 화성에서의 행사를 집어였어요. 그리고 부록에서는 그 해에 있었던 다른 이제 부대 행사들을 수록을 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권수 부분에 있는 도서입니다. 도서란 그림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원행을묘 정리 의궤엔 112장이나 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8일간의 축제 이모 저모가 다양한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다.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은 누구 하나 똑같은 것이 없어 당시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듯 생생하다. 정조는 규장각을 새로 만들어 당쟁에 물들지 않은 신하들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그곳엔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이다. 김홍도가 이들을 지휘했는데 이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화원들로서 8일을 기록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정절은 당시로선 최고의 인재들을 동원해 가장 충실하게 기록을 남기고자 했다. 특히 그중 반차도엔 모두 1772명의 수행원과 786필의 말이 등장하는데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1km가 넘었다. 다만 인쇄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색은 칠해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그 잃어버린 색을 찾는 일이었다. 먼저 63장으로 나누어진 반차도를 하나로 길게 연결했다. 문화재 복원의 권위자인 용인대 박지선 교수팀이 채색 복원 작업을 맡았다.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채색화들을 근거로 하나씩 색을 찾아 나갔다. 그렇게 꼬박 두 달이나 걸려 1772명이나 되는 인물들은 본래의 색을 되찾았다. 채색 복원된 반차도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입체 영상으로 복원됐다. 이 5분의 영상을 만드는데 무려 6달이나 걸렸다. 그렇게 20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어려웠던 도전은 왕의 행차를 가로막았던 한강, 그 위에 놓여진 배달이었다. 폭 8m, 길이가 수백 미터나 되는 배다리를 실제로 만드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다.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처리하기엔 장엄한 장관을 살려내기 어려웠으므로 정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세트가 세워졌다. 꼬박 사흘이 걸린 작업이었다. 보다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장면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100% 컴퓨터 그래픽보다는 실사 부분이 많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방법은 길이 80m, 폭 20m의 대형 야외 크로마 세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장대한 행렬에 생동감 있는 영상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 깃발 빨리 앞으로 가세요! 유난히 무더웠던 올여름, 그렇게 준비된 세트 위로 100여 명의 행렬이 하루 종일 오가는 것을 반복했다.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만들기 위해 모두 5대의 카메라가 동원되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한강을 건넜던 정조의 행렬.
그날의 행렬이 세트와 결합이 되면서 그 웅장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살짝 기다렸다가 바람 불 때 돌릴게요. 널빤지였던 바닥은 그대로 배다리가 됐고 초록색 천이 있던 자리엔 한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실사와 컴퓨터 그래픽이 결합하여 200년 전 한강을 건너던 정조의 행렬이 웅장하게 부활했다. 배다리 부분에서는 행렬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마스크 작업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스크 작업을 한 장 한 장 그리듯이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배다리를 복원하는데 무려 석 달이 걸렸다. 정조는 정약용과 함께 이 배다리를 직접 고안했다고 한다. 그 덕에 행렬은 계속 목적지 수원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정리의궤 속 행렬은 마치 그림 밖으로 나올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김홍도를 필두로 한 화원들은 기존에 볼 수 없는 방식을 동원해 사실감과 생생함을 극대화시켰다. 정조의 새로운 시도는 제작진에게 묘한 도전 정신을 부추겼다. 정조가 의궤를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최고의 영상 기술인 3D를 채택했다. 두 대의 카메라에 각각 찍힌 두 장의 영상을 한 화면에 겹쳐 보임으로써 입체 영상을 만들어낸다. 30kg이 넘는 카메라는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얻는 데는 최적의 선택이었다. 정조가 원행을며 정리의궤를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바로 8일 동안의 일을 어떻게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채택한 것은 원근법, 투시법 등 서양화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이를 표현했고 또 금속활자와 목판화를 통해서 이를 생생하게 복원해냈는데요. 저희도 역시 그 정조와 목표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첨단 기술인 3D와 4K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그 8일 동안의 행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고 사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방송되고 있는 HD보다 더 깨끗한 화면을 얻기 위해 4K라는 첨단 기술을 동원했다. 4K는 HD보다 4배나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하나 둘 셋 하이 쇼! 다양한 앵글을 위해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다.
특히 모형 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한 헬리캠은 매우 효과적인 장비였다. 이를 통해 의궤 속 그림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시점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 기존 HD 방송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형식의 그 촬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단 두 대의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두 배, 4K 고화질로 찍었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또 네 배, 합쳐서 8배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 매 촬영 때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리를 영상으로 복원해내기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도 나섰다. 1,700명에 달하는 행렬의 의상을 복원하는 일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했지만 모든 해답은 의궤 속에 있었다. 의궤엔 공연 때 무희들이 입었던 속옷부터 허리에 매는 끈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그림이 참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소품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복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거였어요. 의궤 속에는 우리가 복원해야 할 대부분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1,700명의 수행원들을 일일이 복원해내는 것. 고증의 작업을 거치고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이를 통해 보다 실감나는 행렬의 모습이 구현되었다. 행사 때 만들어 먹었던 음식도 고증을 통해 복원됐다. 안양천 부근에서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직접 올린 대추미음 다반도 궁중 음식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됐다. 또 비록 짧은 순간 화면에 나가는 음식일지라도 한껏 한껏 정리 의궤에 고증을 다하려 최대한 노력했다. 제작진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식도 있었다. 들어가는 재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소고기, 닭고기, 해삼에다 전복까지. 왕에게만 올려졌던 금중탕은 보기만 해도 군침을 돌리하기 충분했다. 그 당시 궁중의 식재료가 어땠었는지, 궁중의 음식을 만드는 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또 심지어는 가격까지도 나타나요. 탕 하나는 얼마 몇 냥이 들었다든지, 밥은 값이 얼마가 됐다든지, 하여튼 너무나 자세히 이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잊혀진 음식에 더하여 그에 꽂힌 꽃, 쓰인 그릇과 상에 이르기까지 복원을 진행하는 내내 제작진에게는 의궤에 대한 감탄만이 남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행렬을 복원하는 데 그치고 싶지 않았다. 정조는 왜 이 행차를 떠났을까?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파리를 복원하는 과정은 행렬을 쫓는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정조의 내면을 쫓는 작업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목격자가 강력한 군대와 함께 화성을 찾은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계속됐다. 수중 촬영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 지 8일째 되는 날 폭우가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작진은 물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젖힌다. 이거 자기 젖힌다 하면서 쭉 내려가. 젖힌다 하고 내려가. 네, 이 자세 딱 잡고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5m 깊이의 수중 스튜디오는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다. 전문 다이버와 산소 호흡기가 준비된 상태였지만 한 번의 호흡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15초. 무섭거든요. 어떻게 또 한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아, 내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때 당시를 또 생각을 해보면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내야겠다. 또 좀 더 내가 노력하면은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그냥 그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자, 준비. 하이, 큐. 그렇게 숨막혔던 아픔이 표현됐다. 제작진의 발버둥은 계속됐다. 정조의 복잡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특수 세트를 마련했다. 또 다른 나.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닌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사악한 존재도 있고 굉장히 선한 존재도 있고 근데 그걸 모른다라는 게 참 두렵고 재밌는 것 같아요. 8일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정조의 트라우마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정조는 그 속에서 늘 고민해야 했다. 의계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정조인데 정조의 복잡한 마음, 감정, 느낌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의 다양한 기법 그리고 다양한 도구, 물 이미지라든지 거울 이미지 그리고 초고속 이미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정조가 함께 고민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8일간의 행차가 있었던 해 1795년 프랑스 파리엔 동양어 연구소가 세워졌다. 아시아로 진출하며 수집했던 많은 동양의 책들이 모여있다. 그중 우리의 이목을 끄는 책이 있다. 26페이지 분량의 불어로 된 이 책에는 낯익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바로 정조가 8일간의 축제를 떠났던 그곳, 수원 화성이다. 100년 전 프랑스인들은 화성 건설의 내용이 담긴 이 기록물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이다. 화성 성역의궤. 이 책은 조선 후기 축성법뿐 아니라 축조와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도 알 수 있어 매우 귀중한 것이다. 화성은 성곽과 사대문을 포함해 성벽 위 주요 시설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때 대부분이 파괴됐었다. 1975년부터 복원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재는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다. 화성 성역의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작진이 화성 건설을 재현해내는데도 화성 성역의궤는 큰 도움이 됐다. 실제 촬영한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당시 사용했던 장비들을 고증하여 만들어냈다. 이로써 농로, 거중기 등이 자연스레 당시 건설 현장에 녹아들었다. 이런 방식은 당시 수원의 모습이나 거대한 성을 복원하는 데도 매우 유용했다. 당시에 기록된 역사서들에 대한 자료도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1900년대 초반에 찍힌 화성의 사진들이 굉장히 레퍼런스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최대한 참고해서 이제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1997년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때문에 8일간의 행차 중 가장 중요했던 군사훈련 장면을 촬영할 때도 무기를 쓸 수 없는 건 당연했다. 귀중한 유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모든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 후반 작업을 거쳐서 완성됐다.
미리 촬영해 놓은 불꽃과 연기 소스를 합성하고 화면을 흔들어 화염이 터지는 장면을 완성해냈다. 단순해 보이는 횃불을 켜는 장면 역시 불을 사용하는 대신 컴퓨터 그래픽에 도움을 받았다. 보통 사극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을 동원을 해서 그 시대에 살아보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글과 그림으로 너무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서 오히려 그게 더 작업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됐었습니다. 정조의 깊은 뜻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 화성. 이곳에서는 200년 전의 행차가 지금도 축제로 재현되고 있다. 백성을 향했던 정조의 깊은 뜻이 전해져 오는 것일까? 밤늦도록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행복에 취했던 200년 전의 모습과 닮아있다. 1부, 2부의 부제목이었던 사중지공과 불취무기. 이것은 백성의 행복을 바랬던 정조의 염원이었다. 정조는 8일간의 행복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랐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의궤를 인쇄본으로 만들 것을 명한다. 의궤를 인쇄본으로 만든 것은 그 종전에 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리 의궤는 한 100여 부가 인쇄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전의 필사본들은 대개 분상용이라든지 열람용이라든지 해서 몇 부만 제작이 되어서 그 배포하는 데 아주 제한적이었던 데 비해서 이 정리 의궤는 100여 부가 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102부가 인쇄됐던 원행 을묘 정리 의궤와 함께 이를 8폭의 그림으로 압축한 병풍도 21부 제작됐다. 이 병풍에는 보수적인 궁중 회화에 등장할 수 없었던 백성의 존재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목을 잡은 난악은 한 구석에서 술을 팔고 엿을 파는 소년들은 서로서로 손님을 부르는 목소리를 높인다. 넋을 놓고 구경하는 선비도 있지만 술독에만 관심 있는 선비도 보인다. 한국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예약을 못해서 그 밤에 막 처마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면서도 그 다음날 나가서 막 같이 국왕의 행차도 보고 또 여러 잔치도 보고 이러면서 감동스러워하는 것들이죠. 왜 그러느냐? 그 이전까지는 국왕의 잔치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와서 구경하게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왕실 잔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일반 백성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바로 왕실과 백성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된 속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자. 이제 당신들의 나라다. 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8일 내내 정조는 늘 백성들과 함께했다. 현재 수원 팔달시장 근처 지친 백성들에게 잔을 권하던 정조는 불취무귀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 정조의 오랜 아픔은 결국 백성의 아픔까지 품었고 행차의 주인공은 이제 백성이 되었다. 일정 내내 그는 어머니의 은덕이 반드시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배고픈 자, 연로한 자들을 챙기고 잔치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이 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과거 시험을 열 때도 화성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따로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근상 천천세수, 이로써 만 백성들도 해경궁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기뻐했다. 이번 행차에 든 경비는 왕실 재산을 사용했지만 정조는 늘 아껴 쓰도록 했다. 그 덕에 총 10만 냥의 예산 중 6만 냥만 쓰고 4만 냥을 남겼다. 그렇게 남겨진 돈은 화성과 제주도의 백성들에게 각각 만 냥씩, 나머지 2만 냥으로는 을묘 정리국이라 이름 붙인 쌀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여기서도 남은 돈 3천 냥, 과연 이 돈은 어떻게 쓰였을까? 8일간의 축제는 모두 마무리되었지만 궁으로 돌아온 정조와 신하들에겐 바쁜 시간이 이어졌다. 비상한 관심과 동료 속에 의궤 편찬 작업이 진행되었다. 남은 돈 3천 냥은 의궤를 제작하는 데 쓰인 것이다. 8일간의 주요 행사 내용은 글과 그림으로 모두 기록되었다. 특이한 것은 회갑잔치를 제일 앞자리에 비중 있게 배치한 것과는 달리 일정 중 가장 중요했던 현룡원 참배 장면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원행 을묘 정리 의궤가 완성되었다. 1795년 시점에서는 이 사도세자를 정면에 부각시키는 것이 이 당시 대화합을 조성하는 이런 분위기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당 기록을 그림으로 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화성 행차가 있고 난 직후에 정조는 사도세자에게 가장 대립점에 있었던 노론 백파 세력들을 정권으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화합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죠. 파리를 찾아 떠난 800일의 여행. 우리는 그 길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에 흠뻑 취하기를 바라는 한 왕을 만났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 백성이 불취 무기하기를 바랬던 그의 꿈은 여전히 계속된다.